자, 오늘 전문가들 부정적 전망이 많습니다. 하락이 4명, 보합이 1명입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온의 서영훈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인성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LG화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동원 FNB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권 차장, 보합장 예상하면서 ABL바이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하락장 예상하면서 APS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2500선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뭐 몇 달 전에는 2500선 안착에는 실패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또는 작년 말부터 2500선을 코스피 지수가 계속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돌파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상승세까지는 참 좋았습니다만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살펴보면 경제 지표가 좀 좋지 못하게 나타나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2월 채용 공고가 전망권을 하회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최근 고용은 그래도 견조하다라는 시각이 많았는데 고용조차도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또한 지금 감산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라면 연준의 스탠스가 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이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2500선의 돌파가 쉽지 않게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만 좀 저항대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뭐 무조건 돌파 못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요. 최근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혹여나 2500선에 좀 돌파가 못 나온다 하더라도 뭐 조정폭은 뭐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업종 순환매에 좀 집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코스피 지수를 강하게 이끌었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좀 고점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자리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의 매도세가 나왔던 부분들은 다른 업종,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업종들에 있어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은 오히려 종목들의 탄력도는 조금 더 양호해지는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서 좀 강조해드리는 부분들에서는 뭐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최근 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신다라면 뭐 지수 자체가 강하진 않을 수 있겠으나 투자 심리 자체는 조금 더 개선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500선의 저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업종별 순환매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 금리 우려감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유동성이었는데 이제 금리 끝이 보이죠. 베이비 스텝 한 번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우려감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나타나는 게 이제 경기 침체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경기 침체 우려감이 근데 이거는 장기간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가 계속적으로 좀 침체가 된다. 아니면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얘기가 있겠죠. 근데 이나 시기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다시 증시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감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우려감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한 뭐 추세적인 하락이라든지 강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이후에 다시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증시에 있어서는 지수는 사실은 크게는 걱정할 필요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가 있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세적으로 굵직굵직한 대형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기에는 경기가 확실히 좀 좋아지든지 유동성이 당장 좀 확실히 좀 좋아지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둘 중에 한 가지도 만족을 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2,500은 좀 당분간은 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지수상으로도 그런 이렇게 수급상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에서 긍정적인 모습이다라면은 30일부터 10조 원이 계속 넘었습니다. 거래대금 10조 원 계속 넘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13조 원을 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아지는 건 분명히 좋은 모습인데. 그제와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 모두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여줬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죠. 기관도 월요일은 매도였습니다. 어제는 매수 이 일부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달라졌습니다. 2,500을 가까이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실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500 좀 더 단단하게 보여지는 게 사실이고요. 지수가 좀 막혀 있다라면 이 안에서 그래도 좀 덜 오른 종목. 사실 섹터가 나쁘진 않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섹터 자체는 긍정적인 모습인데 여기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초대형주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덜 올랐었던 2차전지 반도체 중에서 덜 올랐었던 이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미국에서 좀 하락하긴 했는데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중국 계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종목들,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진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까지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 그중에서 좀 덜 올랐었던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박스권 상단 돌파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인성정보고요. 컨설팅과 인프라 서비스 기업을 하면서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진 모습인데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이 있으면서 필요하다면 M&A까지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로 인해서 좀 시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적으로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의사와 정부 간에 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트렌드에 맞게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일목균형표상에서 보름대 상단을 좀 돌파 시도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함께 동조하시면서 단기 시세 자리를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인성정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격 진료 관련주 인성정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이 LG화학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화학은 작년도부터 작년 한 3월 정도, 작년 이맘때 정도에 저점을 형성하고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면서 조금씩 속도는 좀 더뎠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한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본업에 좀 적정 가치를 받는 이 시기를 계속적으로 거쳐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업인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적자가 계속적으로 좀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자 한 1000억 정도. 이 전분기 영업 석유화학 부문 적자가 1660억이었거든요. 좀 빠른 속도로 이 중국 관련한 경기 부양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좀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첨단 소재 부문, 양극재를 포함한 이 첨단 소재 부문이 공장이 계속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시작이 된다. 매출액이 올라가고요. 규모의 경제가 시현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단도 당연히 좋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기존의 LG화학의 중심이었던 석유화학은 적자가 빠르게 축소가 되고 사실은 신사업에 가까운 첨단 소재 부문은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가면서 이 이익단도 좋아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8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분 가치만 해도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 지분 사실 80%까지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라도 좀 활용을 해서 현금 유동성을 좀 만든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